어머니에게서 큰 돈을 뜯어내기 위해 조력자가 필요했던 강경호는 레스토랑 문 닫으면 돈 어떨 건데? 또 돈 필요하잖아. 아저씨도 도박병 많죠? 그거 제가 다 해결해 드린다니까요. 아, 이렇게 팀을 짰구나. 공모하네요, 공모. 네. 진짜로 괜찮은 거 맞죠? 당연하지. 저도 할게요. 뭐 사장님 아들인데요 뭐. 나중에 딴 말이 엮입니다. 어?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이니 괜찮을 거라 여겼던 세 사람. 그렇게 전대미문의 납치 자작극이 벌어졌습니다. 공범을 시켜 노모를 협박하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납치극을 꾸민 강경호. 오씨.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아요? 왜? 뭐래 뭐래? 돈 줄 거 같아? 아니 나 너무 떨려가지고 그냥 제 할 말만 하고 끊었어요. 아이 너는 야 반응을 살폈어야지. 하여간에 진짜. 하지만 일은 처음 예상만큼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. 그가 그렸던 자장 납치극의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. 아이와 함께 납치가 된 후 자신만 길가에 버려지는데 이렇게 한 데도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. 그건 바로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 때문. CCTV로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구나. 그는 정녕 이런 결말까지 생각하진 못했던 걸까요? 야! 당신 미쳤어? 어? 준수가 이걸 기억 못할 것 같아? 이게 무슨 짓이야? 이게 진짜 네가 한 거야? 아, 왜 그랬어?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야? 아, 엄마 때문이잖아! 엄마 돈을 미리미리 주면 좋잖아! 그리고 준서는 몰라. 그냥 아저씨랑 농구라고 내가 얘기했다니까? 아이고, 이런 나쁜 놈아. 그게 무슨 짓을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, 그래? 아, 그러니까 친구를 하지 말았어야지. 먼 훗날 아들은 이 일을 어떻게 기억할까요? 당장의 현실의 눈이 멀어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것. 이보다 더 부끄러운 선택은 없을 것입니다. 이럴 때 어떤 처벌로 이어지나요? 사실 그런 게 있긴 해요. 가족 간의 절도나 그런 네. 것들은 처벌을 하지 않아요. 친족 상도례라고 해서. 가족 간의 절도는 처벌하지 않는. 처벌을 안 해요? 근데 이거는 그런 범죄가 아니거든요. 대단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요. 지금 가족이야. 그리고 아이는 다치지 않았어. 그리고 아이는 아빠 친구들이랑 뭐 나들이 한 걸로 기억을 해. 그럼 피해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요. 네. 이거는 개인적 법익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것이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처음에 아이를 약취 유인했을 때, 그러니까 납치했을 때 그것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돼요. 세타. 법정형은 10년 이하예요. 근데 그 다음에 행동이 문제인데요. 돈을 요구했잖아요. 네. 법정형이 행위가 바뀌어요. 그러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라는 행위는 네. 인질 강도에 포함이 돼서 굉장히 센 중범죄를 저지른 겁니다.